검찰이 명품백을 주고받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를 모두 다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명품백을 포함해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다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우호적 친분과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몰카 영상 공개로 논란이 불거져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5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준 명품백이나 화장품, 양주 같은 금품 모두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미 청탁과 무관한 선물이라 진술한 점, 본인이 작성한 복기록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청탁이 아니라고 쓴 점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또 통일TV 재송출 같은 부탁을 한 시점이 선물을 전달한 시점으로부터 먼 시간이 지난 뒤라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아예 혐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윤 대통령이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알선 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의 주거 침입 등 다른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수심위가 최 목사를 기소 권고한 것과 다른 처분을 내린 셈인데 수심위 기소 결론을 뒤집은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최 목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